어렵고 헷갈리는 저작권 알아볼까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데이터베이스는 제작 완료한 때로부터 5년, 외국인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의 경우 소송으로 침해 정지 청구, 손해배상 등의 조치와 함께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작권의 등록을 원하시는 분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